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테스트 박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할 때 보통 이제 칼리 리눅스를 많이 써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책을 썼고, 또 모이킹 할 때도 이제 칼리 리눅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 펜테스트 박스, 우리가 펜테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모이킹을 뜻하죠. 예, 페네테스테이션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펜테스트 박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터블 펜테스트 테스팅을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리 리눅스하고 다른 것은 윈도우에서 편안하게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이제 그 리눅스 시스템을 활성할 수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칼리 리눅스까지 설치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강의로 공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제 펜테스트 박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좋냐라고는 말씀할 수가 없어요. 이 오픈소스가 가득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개를 좀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 싶고요. 펜테스트 박스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소스포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펜테스트 박스, 이게 기본적인 도구들. 요것도 뭐 기본적인 도구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포함된 것이고, 아래는 우리가 이제 메타스프로이트, 공격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는 공격 코드들이, 이스프로이트나 관련된 것들, 모듈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도구이죠. 그래서 요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코드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축파일만 하더라도 2기가 넘어요. 예, 2기가 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메타스프로이트까지 필요 없다,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 윈도우에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요거를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성능 관련된 성능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사용하기 쉽다, 심플 디자인이다, 그 다음에 리눅스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윈도우에서 리눅스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디스크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압축을 해제하면은 뭐 칼리 리눅스하고 비슷해요. 예, 용량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에다가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백신이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이게 압축 파일이다 보니까 압축 파일에 있는 도구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도구들을 도구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로 공격 도구들이다 보니까 이 백신에서는 악의적인 코드로 탐지를 해가지고 악성 코드로 탐지를 차단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요 백신에서 실시간을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초가 넘어가면서 다운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예, 다운로드 돼요. 그래서 크기가 보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약 한 1.9기가 정도, 그 다음에 메타스프리가 포함된 것은 약 한 2.4기가 정도, 2.5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할 것이고요. 저는 맥신 쪽에서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자꾸 차단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서 가상 환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환경으로 넘어와서 가상 환경 중에서 지금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요거 펜테스트 박스 다운로드 압축 파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2.5기가 정도 되네요. 메타스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C드라이브의 펜테스트 박스라는 곳에 이렇게 압축이 해제가 됩니다. 네, 압축이 해제가 돼요. 뭐 설치 방식은 아니고 포터블 형식이다 보니까 압축 해제한 것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antastic Box EX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초기에는 처음에는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그다가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렇게 콘솔창이 뜨고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AppI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터블 방식인데 그거 똑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솔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멀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편의성들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포함된 도구들은 이 빈이라는 곳에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칼리눅스를 사용해 보셨다면은 이런 버퍼 스위터나 BEF 그 다음에 각종의 리스테이프 툴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스포이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 크랙 같은 경우에도 칼리눅스에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다는 아니고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포메이션 게더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DNS 정보들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IP 스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SL 검사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툴에 가는 것들은 어디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냐면은, 제일 하단에, 아까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이 아니고, 다운로드, 다운로드 페이지에 보시면 설명들이 툴즈의 펜테스트 박스에 들어가시거나, 독스의 펜테스트 박스에 가면은 이 툴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툴즈의 펜테스트 박스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툴즈에 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칼리눅스와 거의 배치가 비슷비슷해요. 칼리눅스에서 이런 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웹 취약점 분석, 아니면 데이터 분석 취약점, 그 다음 패스워드 어택 같은 거, 안드로이드 시큐리티에 가는 것도 다 칼리눅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용법이라기도 하는 어떤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링크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당연히 그 링크에 맞게 이렇게 GitHub나 아니면 관련된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이제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은 되는 겁니다.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드로이드 버그스, 뭐 안드로이드 APK 파일 인포메이션 정보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가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령어를 치신다면은 이렇게 탭이 안 먹네요. 옛날에 그 앱 UI 같은 거는 탭이 이렇게 먹혔는데 지금 여기는 탭이 현재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W-scan이라는 것 명령어를 치시면 이게 워드프레스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 같은 그런 것들을 찾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WP-scan, WP-scan 같은 거 하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스위터를 한번 해볼까요? 버퍼 탭이 안 먹는 게 좀 불편하네요. 버퍼 스위터는 버퍼 스위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버퍼 스위터는 제가 시리즈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버퍼 스위터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설치한 것들 별도로 자바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와이어샤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와이어샤크 이렇게 하시면은 없다네요. 이게 명령어 있을 건데 지금 뭔가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완벽하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맵, 저희들이 포트 스캔하는 엠맵 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별도 나중에 하나씩 도구는 기회가 되면은 이제 다룰 것이고요. 우선은 펜테스 박스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익히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윈도우에서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냐, 왜 굳이 칼리눅스에서 사용하냐라고 하지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 칼리눅스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가상환경이나 그런 데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면 요 환경이 좋겠죠. 저도 프로젝트 할 때 한두 번 정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지 않고요. 칼리눅스를 통해서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이제 조건이 안 되면은 요거를 쓰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조건이 된다면 저는 칼리 리눅스를 아직도 좀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서로 어떠한 도구들하고 특히 이제 칼리 리눅스를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 같은 것이 큰 차이가 바로 이제 익스플로이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와 연결된 도구들이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칼리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해야겠죠. 윈도우에서를 이렇게 환경 구성을 하거나 별도로 이제 구성하기에는 요거는 말대로 그냥 적합하지는 않다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모예킹 때 여러분들이 실제 진단을 할 때 이 활용도를 잘 분석을 하셔서 적용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